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 미친 듯이 비싼 월세금, 이런 걸 또 몇 번 겪다 보면 내 집 마련이 또 참 간절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분은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연을 받았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져본 적 없는 딸아이에게 자기만의 방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니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번듯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대에 찾아온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저는 악연이 깊습니다. 신혼생활을 성남 꼭대기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결혼 시작이 너무 비교되어 참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첫 아이가 태어났던 제 나이 32살,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에 다 쓰러져가는 15평 아파트를 대출 끼고 매매하게 됩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보게 된 대단지 깔끔한 아파트에 울컥했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거 살지 못할 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두 번의 부동산 위기를 생각하면 이때 멈췄어야 했는데 첫 번째 위기,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즉흥으로 산 대단지 아파트 대출 빚은 나날이 커져가고 나갈 돈만 많은 시점에 냉혹한 월급쟁이의 결말을 만난 것입니다. 지옥 같은 멘탈로 1년 동안 카드론으로 생활했습니다. 외벌이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봐 매일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와, 드디어 나도 40대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폭삭 망하면서 인생의 최악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실거주 집은 물론 손에 쥔 건 남김없이 다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42살, 손에 쥔 걸 다 팔고 나니 새 아이의 가장인 제 주머니엔 단돈 4천만 원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행히 공공임대 청약으로 수원의 모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날 한심한 마음에 어머니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나이 곧 50인데 인생 헛산 듯 싶어.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내 새끼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지. 앞으로 니만 잘 살아라. 어머니 헤어지고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 40대 남자가 혼자 차 안에서 펑펑 울었네요. 평생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이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취직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 나이, 가진 주식은 하락장 제대로 맞아 반토막이 난 상태. 부자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인 걸 압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를 하면 더 빨리 자산을 쌓고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욕심이 납니다. 이 나이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월부에서 힘을 실어주세요. 네. 지금 현재 50대 가장이시고요. 지금 실거주가 지금 한 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지금 바람이라면 막내 아이에게 좀 방을 하나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진 건 또 지금 집 한 채 뿐이셔서 지금 이걸 좀 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좀 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지금 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아, 이게 약간 사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우리 지금 수원 아빠님이 수원 아빠 52세세요. 네.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열심히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이 셋,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크게 남는 거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허탈감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아까 중간에 42세에 이제 단돈 4천만 원 다 애들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공교롭게 저랑 나이가 그 시기에 같으셔서 아, 내가 저 상황이면 정말 어떨까, 되게 불안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불안할 거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사연 오는 맞아요, 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네.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하면 네. 50대 초반이시고요. 우여곡절을 겪고 내 집 마련 하신 지 이제 2년이 되신 겁니다. 2년.
그리고 그 집은 이제 수원에 있는 아파트고요. 공공임대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분양 전환이 돼서 책정된 분양가를 대출을 통해서 치르시고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 완전한 집 주인이 되셨고요. 집이 20평대예요. 네. 20평대인데 이제 성별이 좀 다른 자녀들하고 같이 사시다 보니까 막내딸이 눈에 밟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500만 원 버셔서 지금 600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그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뭐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제일 고민인 거는 아이한테 방을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집을 팔고 뭐더큰 집으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 집을 뭐 월세 주고 뭐 다른 데 월세로 갈까요? 뭐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는 네. 바를 그 선배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한 일인가요? 라고 먼저 묻게 될것 같아요. 제가 아예 앞에서 방을 해주는 그렇죠. 게?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경제적 상황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40대 뭐 혹은 50대 혹은 60대 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겪어오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대,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왜냐면 그쵸. 살아온 기간이 짧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적으면 뭐한 번, 두 번, 많으면 뭐 대여섯 번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했는데 그 결과, 그 과정들이 이어져서 현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묻기보다 내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그 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제가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건 되게 즉흥적이시다. 엄청. 집을 사셨는데, 몇 차례 사셨는데, 다 하락장에 파셨어요. 근데 그 집을 왜 샀냐? 아이 친구네 집에 아이 데리러 갔다가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을 산다는 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사업도 하셨잖아요. 사업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작가님이 사전에 또 자료를 주셔봤는데 동업을 하셨고 동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좀 이제 신의를 저버리는 짓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사람만의 탓일까? 내가 그 사람과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근데 거기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라고 써있었냐면 좋은 아이템이었대요. 그냥 사업 아이템이. 그리고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근데 내가 자녀들이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무척대고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서 직장생활 하던 분이 처음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좋은 아이템인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좋은 형님이다. 이것만으로 사업을 덜컥 한다? 이것도 즉흥적인 거야, 되게. 제가 느끼는 건 우리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식이셨냐면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될까? 잘 됐을 때는 또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냉정하게 여기 내 어깨에 지금 나 빼고 지금 4명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가장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집에 애 데리러 갔는데 집이 좋으니까 그냥 사고. 또, 이거, 잘못됐다. 이거 팔아야지. 하고 또 바닥에 팔고. 내가 이거 회사 그만뒀는데 뭐 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 사람이 나 배신하고 돈 딴주머니 차고 다 사업 폭삭 망하고 날라가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셨으면, 지금 아이한테 방을 주고 싶은, 그거 저도 딸 가진 부모인데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과연 즉흥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실 시기가 된것 같아요, 이제. 52세시고, 본인도 느끼고 계세요. 내가 일할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는 걸.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한테 방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내 노후를 너희들이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좀 다른 내용은 전화 통화를 해서 말씀을 네. 직접 듣고 조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네네. 말씀드리고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제가 괜히 아파서 막 울컥하는데요. 직접 듣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일단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은 저기 영광입니다. 뵙게 돼가지고, 통화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산이, 이렇게 현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현금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는 그 반토막이 된 건 아니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돼가지고. 고유하셔서. 그럼 원금이 잃거나 이건 아니시네요? 아예 안전마진이 충분히 돼 있고.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주식 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오, 근데 그게 4억까지 갔다가 이게 좀 빠져가지고. 안 팔고 지금 한 2억, 한 2, 3천 정도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타연을 보낸 건. 네네. 2억 정도인데 신용대출 좀 몇천만 원 갚고. 그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저 그럼 혹시 주식과 관련해서 지금 70%가 제가 듣기로는 한 곳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 그러면 그 바이오주를 선택하신 그 투자 기준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이제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대표님이 이제 팀장급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끔 회식을 하는데. 네. 이래 저기 월급만 받지 말고 투자 공부를 해라. 성견 지명이 있었구나. 그 S전자 임원 출신 분이신데요.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했죠. 선생님 그러면은 일단 그때 사신 거는 그냥 대표님이 얘기하셔서 사신 거예요? 500만 원 정도 30돈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보유하신 거고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셨던 경험이 있고 실제로 수익이 난 결과도 중요한데요.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게 올바른 과정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거에 맞는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판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과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대표님께서 사라고 하셔서 사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 계속 스터디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아까 현금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럼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 투자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뭐 소액으로 하셔서 성과도 내고 또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올 초부터 좀 살짝 어려워졌던 고정 수입이 어려워진 부분이라서 부동산 유튜브 월부 채널을 접하다 보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즉 부동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동산 분양 전화 받으면서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서 부동산 해도 되냐 이건가요? 그쵸. 그렇군요. 혹시 부동산은 수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아파트를 선정하시게 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월부를 이제 듣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가 생긴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청약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한 3주를 제가 다녔어요. 저희 동네이기도 하니까. 여기는 3기 신도시랑 가까운 되겠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뭐 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는 약간 수원 중심. 하나는 아까 말한 3기 신도시랑 약간 가까운 곳. 근데 또 강의들도 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생기면 또 이제 경기도 집값이 떨어지더니 한동안 안 오를 거다. 근데 나중에 또 결국에 이제 거기 자리 잡히면 키 맞추기로 올라온다. 이제 분당 사례를 들으시면서
지금 수아빠님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사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주식을 팔아가지고 1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셔야 될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100% 성공해야 돼. 50% 성공하면 돼. 보통 성공 말하면 이제 100% 해야 되라는 말은 표현은 많이 쓰지만 네. 뭐 50%든 30%든 단계적으로 좀 그리고 제가 주식도 보면 성향이 약간은 이제 예전에 그때는 그래도 마흔 40대였으니까 네.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고생을 해봐서 너무 좀 공격적인 접근을 하면은 문제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고. 뭐,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수원 아빠님이 사실 아까 여기 사연에 보면 부동산에 악연이 있다라고 이제 보내셨잖아요. 수원 아빠님이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또 악연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50대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기회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보시면은 두 분이 맞벌이로 500 정도를 벌고 계신데 사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1년에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황처럼 가고 돌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날리시면 일을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큰 문제가 되고 사실 지금 내집 말고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신 집도 괜찮은 집인데 제가 볼때이 집도 못 지킬 판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걱정돼서. 아, 저기 그거를 함부로 저기 사용을 하다가는 네네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수원아빠님 사연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너바나님 이 투자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뭐 투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달러든 아니면은 뭐 루블이든 아니면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뭐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투자를 성공하는 이유는 사실 투자처도 아니고요. 투자 시장도 아니고요. 금리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에요.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물건에 가치를 정확히 보고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내가 생각한 뭐 3년 뒤, 5년 뒤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때 수원 아빠님께서 뭐 실례지만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시는 그런 과정들이 큰 고민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으시고 계속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면서 투자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14년도부터 거의 1년에 300명씩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3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어요, 맞아. 정말. 근데 수원 아빠님 나이대에 부동산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최악인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수원 아빠님. 50대면 다행히 뭔가 한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하신 것도 너무 즉흥적이셔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는 다행히 조금 종잣돈도 있으시니까 얘를 투자하면 연에 그래도 10%, 한 20%는 확실히 먹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택도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이 종잣돈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바이오주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몇번 겪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면식도 없고 남이지만 정말 많이 걱정돼요. 왜냐하면 아예 다 실패하시고 하락장에서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라고 말할 때 저의 무력감도 너무 컸거든요. 나이님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아마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분이 어떤 정도의 내공이다라는 거가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위에선 보여요. 이분이 그렇겠죠.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왜냐면 저도 지금 정말 몇천 명 이상 상담을 했고 또 몇천 명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좀 쌓였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주식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섣불리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고 투자하시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아까 내 아이의 집 한 칸 더 마련해드리고 어머니의 뭐 집 마련해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상담했던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분명히 언젠가 회사 일을 그만두시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시기에 내가 노후 준비나 빚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 좀 하셨으면은 일단은 조금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스터디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는 제가 약간 위험에 대한 감지하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에서 막 함부로 움직이기 좀 힘들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연을 올린 거고,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제가 어디를 지금 그걸 쌈짓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거 자체가.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작가분한테 들었던 수원의 그 아파트는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 적정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투자 기준이라면 더더욱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수원 아빠님도 종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한번 되게 많이 이제 조금 악연을 겪으셨잖아요. 내가 그 자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잘 사더라도 나쁜 시기에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단 그거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월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워낙 플랫폼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원에 갖고 계신 실거주 집도 지키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시장이 또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바나님 그 강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8월 4일인가 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좀 광클릭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아, 네. 아이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네. 뭐 이제 즉흥적으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저도 고민, 뭐야, 생각이랑 고민을 좀 하겠죠. 네네네네. 네. 아이. 식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불쌍하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책도 지금 뭐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네네네. 정상적인 코스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서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제가 다행히 마지막에 이제 수원 오빠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프로세스나 전략을 가지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쓰고 싶거든요, 이 시간을. 그래서 좀 그러시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생각하고 오셨던 아파트 두 개 말씀해 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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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마시라고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클에서 강의 때 뵈어요. 광클 성공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또 이제 너바나님도 또 너나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요, 여러분, 제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와 50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50대가 돼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은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 댓글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아, 저 세 분이 저래서 부자가 됐나 보다. 그렇게 많이 잘 들어주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거고, 누군가의 고민이 내가 겪게 될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정말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럼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이 사연 너바님 그 현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깨닫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맞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례를 내가 겪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네, 보면서 그럼요. 아 어떤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되고 네.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투자를 성공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준비된 투자자는요 내가 아는 거에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샀을 때 손실은 얼마가 날 거고 예상 손실은 예상 수익은 얼마가 날 거고 이거를 모르면 투자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투자자는 좋은 투자자는요 실패의 원인을 밖에 두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물건들을 막 많이 말씀하세요. 저한테 상담으로 와서 근데 다 뭐 누가 추천해줬대 누가 알려줬대 맞아요. 어느 강사가 알려줬대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두면 돼요. 내가 복기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결정할 때 프로세스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가장 망하는 경우는 뇌피셜.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서 지금 그 기업이 어때서 신문기사를 봐서 아니 삼기신 도시니까 이런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16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저는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스로도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마 이분을 보시면서 아 왜 저래?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어떤 투자자인지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좀 무리하게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좀 약간 잘 복기해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확신될 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책도 좀 읽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인 건 같은데 부동산은 둘째치고 재테크 공부는 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궁금한 분들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 세 가지를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도 전세밖에 구하지 못하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습니다. 외벌이 가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재테크하면 안 된다 하네요. 40년 노후된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중학생 딸을 위해 지금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옮기려 보니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전세뿐이었습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되지 않아? 지인이 물어봤지만 외벌이로 살다 보니 빚내는 게 겁도 나고 전세로 이사 온 이곳 아파트가 혹시나 집값이 떨어질까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방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10년 동안 절약해서 만든 종잣돈으로 전셋집 마련하는데 다 쓰고 나니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 남편에게 편히 기대지 못하는 제가 가엽기도 합니다. 첫 발령을 받고 근무지에 갔던 날 만난 사람과 1년 6개월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함께요. 2006년의 겨울 제 나이 28살이었죠. 다정하고 말은 많지만 수다스럽지 않고 알뜰한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늘 따뜻한 햇살 아래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모으는 데인 선수였습니다. 한 사람 월급은 몽땅 저축했고 나머지 한 사람 월급도 아껴서 저축하니 차곡차곡 돈이 모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결혼 전에는 치킨을 시켜 먹기 망설일 정도로 나도 가난했었는데 너를 만나서 같이 사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 같아 고마워.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출산 직전까지 40km 떨어진 근무지를 시외버스로 출퇴근을 했어요. 생선을 먹을 땐 가시를 발라서 수저 위에 올려주고 아침이면 사과를 깎아주고 집안일이며 요리까지 도맡아 해주던 사랑스러운 남자. 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 온 1년 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32살이었고 둘째 아이를 뱃속에 지닌 만삭의 몸으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던 첫째 아이의 안도하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워진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던 순간 저는 아직도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듣고 살았을까요? 사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뒤로 그저 회사와 집을 오가며 우울증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11년이 흘렀네요. 남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만 과거에 묻혀 사느라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가 전셋집을 구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동안 집 한 채 못 사고 뭐 했냐?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주변 부부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게 부럽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빠라는 말을 해본 적 없는 둘째. 이젠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첫째. 남편을 쏙 빼닮은 첫째 아이를 볼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제가 엄마 노릇은 제대로 했을까요? 저는 늘 주홍구씨처럼 남편을 새기며 살아요. 그래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 두 아이는 저처럼 과거에 묶이지 않고 돈에 연연하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말을 하는 게 너무 간절합니다. 아이들이 제품 속에서 훨훨 날아가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남편은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사실에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보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구해줘 얼프에서 저 도와주세요. 공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제 웃어보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시고 저 따님 딸 둘을 이제 혼자 이제 키우시고 계세요. 근데 현재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 집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렇게 아이들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것 같으세요. 우리 사연자분은 40대 초반이시고 11년 전에 사별하신 싱글맘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자녀 두 분을 같이 하고 계시고 청주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300만 원 초반 정도 버시고 절반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알뜰하게 사시는 거죠. 아이 둘을 키우는 데서 그리고 절반 정도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시고 그 전세금 3억 3천만 원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그러니까 ETF 상품에 그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그 보험하고 예금해갖고 한 4천만 원 해서 전체는 한 4억 조금 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즉시 이제 자기 자산으로 쓰실 수 있는 순자산이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려우신데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좋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혀 나쁘지 않은 삶을 사셨다. 지금까지 아까 뭐 얘기하셨잖아요. 한심하게 산 거 아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청주가 그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들 이제 죄다 여기를 아는데 제가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지명에 무슨 무슨 주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하여튼 그 동네에서 뭐 좀 하던 동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라도 나주, 전주. 전주 가면은 그 톨게이트에 호남 제일문이라고 써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느 지역의 관문이자 그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들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형성된 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지형이 산이 많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그런 지형을 갖춘 곳들이 많거든요. 충청북도 청주는 충주하고 더불어서 예전부터 충청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다. 그리고 청주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 중에 창원 다음으로 큰 도시고요. 원래는 창원보다 더 컸어요. 왜? 창원이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지기 전에는 청주가 제일 컸다. 무슨 얘기냐면 청주 거기 뭐 조그만 데 아니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무려 인구 80만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쯤 있어요. 이제 세종하고 천안 사이에 있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충청북도청? 무슨 무슨 도청이 있어요. 도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도시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 좀 재밌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쭉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청주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대장 지역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주는 그 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 유형을 갖춘 지역들이 어떠한 이유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새 아파트이면서 아파트들이 좀 몰려 있고 소위 말해 괜찮은 지역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겁니다. 보면 네 개 구로 돼 있고요. 요 왼쪽이 이제 그 흥덕구, 여기가 이제 청원구, 요 아래가 서원구, 여기가 상당구예요. 요 흥덕구 쪽 여기 흥덕구인데 이 지도로 요 먼저 지적 편집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 불 들어와 있죠. 네. 요 파란 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산업단지나 이제 공단 요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청주의 산업단지, 청주의 이 공단은 좀 셉니다. 왜?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또 여기 이제 LG도 있고. 있고요.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양질의 회사들이 많고,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제일 메인 지역은요, 기존에는 여기였어요. 여기, 목대동. 보면, 여기에 재밌는 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백화점이거든요. 현대백화점, 충청점, 충청점. 충북점도 아니고 충청점. 충북점인데 충청점인데 하여튼 충청도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충청도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 유일하게 이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도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지역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위브 지웨시티 2차, 뭐 1차 이런 게 여기가 대장이었어요. 명실상부. 근데 최근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경동. 이 가경동이라 돼 있는데 요 길 있잖아요. 요 길로 이 위쪽 여기 이제 가로수 마을인데 가로수 마을은 약간 연식이 좀 됐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전부 새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 자이. 여기 가 보면 여기 다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새 아파트 예정.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새 아파트 거대 단지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기 너무 좋아 하면서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많이 넘어왔고요. 실제로 가격은 이미 여기가 더 비싸요. 나오는 가격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1급지라 보면 됩니다. 1급지가 여기하고 여기 이제 복대동 전통의 1급지들이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아주 제일 떨어뜨려놨어요. 괜찮은 동네들을. 요 가운데 복명동, 사직동, 중앙동, 뭐 우암동 이런데 이런 데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딱 지도로 봐도 들어가면, 작은 작을 하네요. 네, 이런 아파트 없죠.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당연히 사람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도시의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많지 않고 이 외곽 쪽에 새롭게 형성되는 택지에 사람들 선호도 높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괜찮은 데가 여기죠. 여기 율량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 아파트들 몰려있고 여기는 이제 상가들이 쫙 있고요. 여기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동남지구라고 여기 베르힐 더 테라스 힐데스하임.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풀하우스. 이런 데가 이제 새 거다 이겁니다. 새 거. 그래서 여기 복대동 여기 아래쪽에 요쪽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아래쪽 가경동 그리고 요쪽에 동남지구 그리고 여기 위쪽에 율량지구 요렇게 네 군데가 1, 2급지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쪽은 이제 6억이 넘어요. 7억까지 갔었는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받아가지고 6억 정도 된다, 6억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32평 기준으로. 여기는 4억 초반, 율량은. 여기도 이제 4억 초반인 아파트가 있죠.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테크를 배우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감정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그게 그치, 무서워. 그치. 근데 자본주의는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분한테 투자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요, 절대. 이분의 투자금을 뺏어갈 뿐이지.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은 내 집 마련합시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두렵겠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좋은 걸 샀으면 좋겠다. 왜? 지방은 좋은 것만 올라가요. 안 좋은 거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결국엔 제자리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동네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동네 아파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초반에서 6억대까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사연자를 보자는 거예요. 4억 초반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청약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시면서 그리고 재택 공부하시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자본주의 감정이 없어갖고 막상 딱 우리 웅년님 하시잖아요. 그럼 웅년님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 안 잃으려면. 그 열심히 한다는 거는 결국에 아이들하고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셔야 될 거고 맞아요. 또 이제 딸들이랑 이제 사춘기인데 곧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 그런 거 잘 챙겨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그때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아이들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긍정적인 건 청주는 상대적으로 거주비가 적게 드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이었다고 해봐. 그치. 4억으로 빌라 전세도 못 가요. 그치. 지금. 찾아보기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주는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지금 싸요. 그러니까 4억 초반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몇 개를 저랑 너바님 정해가지고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일단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이분께서 그 제일 고민되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따로 받았어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라고 고민했더니 아 그래도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고민이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모으는 것만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적금만 해왔는데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하셔가지고 네. 첫 번째 이분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집을 매수하길 권해드려요. 아. 예.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저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단지를 3개를 선정했어요. 3개 선정했는데, 직접 공개하는 거는 좀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아마 이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해보신 적도 없고, 그렇죠. 부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너바나님 이거를 왜 이렇게 해줬지?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내가 제 지인이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선택하는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지방을 사실 때 특히 청주 같은 도시를 사실 때 중요한 거는 그 1급지나 2급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2급지 정도 되는 지역.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낙후된 지역은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1급지나 2급지를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 신축을 사시는 게 좋아요. 네, 5년 이내 신축이면 제일 좋고 만약에 청 안 돼도 10년 이내 정도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가 500세대 이상 되시는 게 좋아요. 세대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사실은 좀 황금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세가율이 그래도 적어도 한 70% 이상 되는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집값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전세값까지 떨어져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신축 같은 경우 보통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요. 낮은데 한 70% 정도 되는 걸 사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에서 방어가 되고 청주시장을 쭉 봤더니 입주 물량이 아주 많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맞아요. 보내준 지역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전세가율 70% 이상 되는 거를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급적 아파트 택지가 좀 아파트가 몰려있는 거 이걸 뭐 택지라고도 하는데 뭐 택지면 더 좋고 택지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아파트가 많은 곳이 좀 균일성이 좋아서 맞아요. 거기에 생활 편의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좀 몰려있는 그런 곳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제가 볼 때 좀 약간 공무원이시고 보수적인 분이실 것 같아서 영끌하지 않는 선에서 네. 조금 이제 그 지금 전세금이나
뭐 본인이 갖고 계신 금융 상품에 있는 돈을 빼서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단지를 선정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단지만 딱 얘기해 버리면 이분이 되게 당황할 수도 네, 있어서 네. 일단 말씀드리고 네, 네.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청주에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다. 저는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청주에 2년 뒤, 4년 뒤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세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청주 같은 지역을 보면은 아무리 안 올라도요, 10년이 지나면 50%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을 3억에 살고 계시면 이게 4억 5천 됩니다. 그럼 되게 안타까운 게 사연자님이 외벌이로 정말 모아야 되는 돈을 다 전세금 올린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연자님도 언젠가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은 은퇴를 하면 내가 계속 그 안에서 주거가 없으면 그게 너무 불안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보내드린 세 개의 단지 같은 경우는 하락의 위험은 되게 적고 어차피 전세가는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모으는 거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투자에는 알파 투자와 베타 투자가 있는데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말씀 건데 그냥 월부에 와서 투자 배우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연수익률 20% 나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집 마련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 나인님 강의가 지금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들으시면 진짜 도움 많이. 왜냐면, 한번 좋은 자산을 가셨다가 놓치셨어.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공부를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건데 왜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데 자산을 물론 불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자산의 가치를 모르면 그걸 놓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나인님 강의 들어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 비용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걱정됐던 거는 이분께서 지금 아이 둘이 있고 지금 외벌이고 아이를 봐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경우에는 베타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베타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영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내가 아파트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지금 사연자분도 직장생활 15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나이를 보니까. 네네. 근데 그냥 회사에서 볼 때 그냥 재테크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자라는 사람도 보면은 뭐 좋은 맞아. 지역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주식 뭐 샀다 팔다 막 하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산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또 제가 볼 때는 또 틀리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또 돈 또 모으시면 또 그렇게 옮겨가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통적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베타 투자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직장 같은 직장 다니는데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아예 없는 사람하고 연봉은 똑같은데 차이 많이 자산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청주도 사실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나이님이랑 너바나님께서 좀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현재 그 가지고 계신 자금에서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분께서 또 좀 웅녀님한테 맞는 단지 찾아서 별도로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재테크를 전혀 몰라서 월부 강의를 인터넷 강의라도 먼저 들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살고 있었고 네. 저 때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버스나 이런 걸 타고 와서 강남에서 들어야 했는데 네. 그 시간을 한 몇 년 하긴 했었어요. 온라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저도 아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웅녀님이라면
온라인 강의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강의만 듣는 거 있고 또 이제 조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또 이제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 조 활동을 하시면은 또 가까이 계시는 그 지역 사시는 분한테 이렇게 조를 짜주기 때문에 같이 좀 으쌰으쌰 하고 또 혼자 듣다 보면은 하다가 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조원들하고 같이 듣다 보면은 아 누구 들었고 이제 또 체크를 계속 해줘요. 들었니 안 들었니 후기 썼니 안 썼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정상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못 들으신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 좀 사연 보고 걱정돼서 왜냐면 이제 하나도 재테크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입장에서 웅년 입장에서 뭐가 걱정일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질문도 뭘 알아야지. 맞아, 그렇긴 해요. 잘 모르면 내가 맞아, 맞아. 뭘 모르는 자체도 몰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웅년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단지를 고르면서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제가 골라서 보내드렸고, 근데 거기보다는 좀 더 다른 지역들이 더 좋아요. 나인님이 아까 얘기했던 곳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실거주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전세 끼고 사놓으셔도 돼요. 올해 말까지 이제 사서 전세를 주고 2년 뒤에 그 5%로 전세를 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아이들이 커서 이동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지금 웅령님께서 갖고 있는 투자금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대신에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부자 가정에서도 검소함을 배운 친구들이 잘 되고, 내가 일반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내가 돈을 굴릴지 모르는데 막 큰 돈이 생기면, 이제 사실은 그걸 또 이제 그게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웅령님께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짐이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들어놓으신 금융상품을 해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웅령님만 들을 수 있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그 공무원 직군에 공제 상품이 있어요. 그게 이율이 좀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아, 내 공무원인데 투자해도 될까? 아, 내 공무원인데 집사하는 게 뭔가 최근에까지 분위기가 뭔가 죄악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안하지만 정부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모이면 재테크 얘기만 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고, 사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무원인데 집을 사도 되냐. 또 그런 걸 또 진짜 있어. 상담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그래도 돼.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그래서 아까도 말처럼 노후 준비는 셀프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도 셀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저도 걱정돼서 혹시나 엄연님께서. 네, 근데 지금은 하셔도 된다. 이제 10년 동안 지나면서 좀 느끼셨죠? 이제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느끼셨죠? 사실은 저는 그냥 아끼며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 어느 날 보니까 이불이 그 신혼 때 산 이불 한 15년 돼서 찢어졌더라고요. 이불이. 근데 그래서 둘러보니까 다 낡은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너무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만 살았는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모은 돈으로 이제 전셋집을 왔는데 큰아이가 이사 온 날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이사 온 것 같다고. 그런데 전셋집인데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40년 된 노후된 아파트 여기로 왔는데 이것만 해도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도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네,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또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배 언니가 어떻게 보험이 하나도 없느냐, 나중에 아이들 고생시킨다. 보험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아니, 그냥 나는 돈만 벌다가 뒷바라지 하다 그냥 갈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보험을 하나 들어야겠다고. 그 제가 보험은 나인님이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옥룡님께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일단은 절약하는 집은 망하진 않아요. 근데 부자로 살지도 않아요. 옥룡님이 절약하는 건 잘 하신 거고요. 여기서 돈을 버시려면은 자산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나인님께서 아마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괜찮으세요? 그냥 저는 너바나님이 터널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긴 터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긴 터널을 계속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저희 카페에 추천 도서 링크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거를 일단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네. 그리고 이 카페에서 이제 서평을 써주시고요. 네. 일단 그걸 읽으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일이 그거랑 비슷해요. 운동한다고 하면 운동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운동을 막 트레이너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뭐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듯이 지금 그렇게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단계고 그거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는 저희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책은 제가 그 웅년님한테 쓰고 싶은 말을 좀 써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보험은요. 일단 보험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정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웅년님께 이 집을 사셔서 여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웅년님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이 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겁도 나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세를 끼고 매매를 하나 해놓으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현금 빼고. 자산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웅년님처럼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그걸 모르면 웅년님이 손해봐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일단 매매를 하나 해두세요. 왜? 청주 별로 비싸지 않고 청주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여기 댓글에 청주에 월세 사면서 수도권에 집을 사놓으면 어떠냐. 맞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비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은 비싸요. 근데 청주는 안 비싸요. 그리고 청주에서 좋은 거는 지금 가격만큼 내려오기 어려운 아파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매를 해두시고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들어와 살면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 첫째 이제 독립할 수도 있고 서울로 유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일단 내 집 마련은 그렇게 정리. 첫 번째. 두 번째, 재테크는 지금 너무너무 기초적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서 책을 읽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 보험. 보험은 정기보험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정기보험이 뭐냐면 사망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사망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 사망을 보장해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그건 드셔야 된다. 근데 종신보험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왜냐면 내가 무조건 받기 때문에. 근데 정기보험을 예를 들어서 뭐 둘째가 30살 되는 게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잖아요. 30살 정도면은 무슨 일 있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40대 초반이시니까 60대 네. 초반 정도까지만 내가 사망했을 때 얼마 나오게끔 보장 설계가 되어 있는 정기보험 하나를 가입하세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에 나한테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보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다만, 퇴직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앞으로 뭐 한 5년 뒤에는 내가 퇴직할 것 같다. 네. 라고 하면 그때는 가입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예. 중복으로 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냐면, 혹시나 가족력이 있다, 내가. 네.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있다. 우리 집에. 그러면 암보험도 드셔야 돼요, 사실. 네. 정리할게요. 네. 정기보험은 일단 무조건 가입. 정기보험 보험료는 월 3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아. 비싸지 않아요. 대신 돌려받는 네. 건 없어요, 나중에. 아, 네. 예,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은 내가 지금 당장 들 필요는 없다. 네. 그냥 공무원 단체상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암보험, 암가족력이 있으시면 암보험 같은 거는 지금 연령대에 드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아셨죠? 네. 네. 코크님이, 네. 아, 그,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실은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 저희도 아빠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남매를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키우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자녀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무서웠던 게 엄마가 어디 갈까봐였거든요. 엄마가 아플까봐. 엄마가 잘못되면 네. 어떡하지? 이게 그 당시 어렸을 때 가장 큰, 너무나 무서운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 챙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도 잘 먹이고 잘 챙겨야 되는데 저는 네. 그것보다도 웅녀님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웅녀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누가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잘 챙겨야 돼요. 그게 더 아이들한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고 엄마가 아프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웅녀님 건강 진짜 잘 챙기시고요. 영양제 아 애들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나부터 먹자. 그래야 이제 아이들한테도 짜증 안 내고 또 잘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죠. 아이들도 이제 이해하고 대신 엄마가 되게 힘들지만 그 우리를 잘 끝까지 놓지 않고 있구나. 그게 엄청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나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그 젊은 시기에 우리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웅녀님도 잘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본인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분이 해주신 조언 정말 저희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네, 들어준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해오신 것처럼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네. 파이팅. 집값이 치솟는 걸 보고 전세 살던 집을 급하게 매수했습니다. 처음엔 더 큰 빚을 진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하게 결혼한 친구들이 산 집이 가면 갈수록 엄청 뛰었다는 말에 결국 5억 가까이 되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 요즘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늘어난 빚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까지 부족합니다. 새벽까지 일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엔 지금 사는 집이 1억 정도 오르길래 아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아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희 집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로 매달
500만 원이 넘도록 지출했던 겁니다.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소비 행태 때문에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아내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잘했으면 우리 가족 지금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을 텐데 그동안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제가 문제입니다. 나이 대비 소득이 너무 적은 내 탓이다 라며 계속 자책만 하게 되네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을 매도할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고민만 하다가 재건축을 앞두게 되어 팔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 안 되면 전세를 주고 월세로 나가 살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막막한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질문을 저희한테 좀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이분이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재건축, 거기에 이제 아내분께서 교육비로 지출하면서 쌓인 이제 대출.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분이 지금 소득이 적은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재건축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일단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내주신 아파트를 보니까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약간 40년 정도 된 아파트여서 아마 재건축이 지금 사업 시행인가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재건축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인가 정도 되면은 재건축의 약간 중간 단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주까지는 그 주변에 이제 강동구에 입주한 아파트를 보니까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사업 시행인가 되고 나서 그 정도 있다가 이제 분양하고 입주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돼야지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싶은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약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버예요, 존버. 방송 중에 아니 왜냐면 종전에 사실은 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할 때쯤에 그 전에 헬리오시티 입주가 터졌어요. 아, 그래서 거기 강동구가 쑥대밭이 됐어요. 네, 전세 엄청 빠졌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피도 정말 거의 이제 안 받는 사람도 생기고 포기한 사람 생기고 네.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전세값 막 떨어지고 그렇죠. 잔금 낮추는 네, 상황도 네.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도 사실은 좀 이 인근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마 7년에서 10년 정도면 하락장을 맞을 것 같거든요. 한번 올 것 같아요. 네, 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막 장점이 보여. 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네. 테슬라는 회사고 정말 뭔가 화성에 갈 거야. 아니, 뭔가 그런 어떤 정말 최첨단을 가는 회사인데 또 이제 그게 또 약간 여러 가지로 흔들흔들 걸리면 또 이제 이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동안 작년인가 카카오랑 삼성전자 막 10만 원가 카카오 막 계속 올라갈 때 뭐 완전 말도 못했어요. 카카오는 정말 절대 팔면 안 되는 네.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반토막 났나?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다들 막 진짜 막 고기 찬다를 그렇죠. 하는데 네.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네. 얘기를 해요. 네. 너 집값 떨어지는데 그걸 왜 갖고 있어? 등에 팔아. 너 이자도 내잖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런 건 있어요. 이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분이 이걸 매도하고 다른 걸 통해서 뭔가 또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렵죠. 왜냐면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만약에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매수하신 분들은 뭐 고래인이나 네.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대 실거주 하나 있는 거가 정말 내 재산 불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 일단은 존버한다.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뭐 과거로 돌아가서 삼성 사놓고 예. 수면제 먹고 이렇게 산다. 예. 그런 느낌으로 제가 볼 때는 사신 건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요.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본인이 내시는 이자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리고 아까도, 정책사항이니까 현실화되는 거는 해야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재건축 완화해준데 이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 버티는 과정에는. 이자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못 버티시더라고요.
나이님 얘기대로 이자가 사실 큰데 하락이 네. 하락이 맞으면 그러니까요. 왜냐면 미치는 거죠, 진짜. 돈을 나가는 것도 자체도 사람들이 원래 뇌에 고통을 줘요. 근데 버는 거에 세 배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예를 들어 이자를 5천만 원 낸다. 네. 그러면은 내가 5천 버는데 2,500 나가면 그 나가는 거 뭐 2,500 나갈 수 있지라고 하지만 세 배의 고통이기 때문에 원래 7,500인데 얘가 1억이 떨어져. 그러면은 3억 정도의 고통이 되는 거, 3억 버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또 저점을 많이 잡으려고 해. 아, 지금 집값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고점은 팔고 나중에 저점을 사야지. 전세 갔다가 예, 떨어질 때 사야지. 그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냐면, 여러분, 워런 버핏이 투자의 신이죠. 근데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팔았다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가치 있는 물건들은 오래 가져가요. 10년 이상씩.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다가 아마 그렇게 하면서 18년, 19년에 파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생각해서. 그리고 무주택으로 가신 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되게 사실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장난 아니죠. 제가 늘 말하지만 메타인지가 좋아야 돼요. 내가 저점 고점 파악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이분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이 물건 채울 때 너바나가 인증한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있습니까? 네, 가치 있습니다. 네, 아, 네. 같이 저랑 같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잘라줘. 이거 잘라. 쿠폰이 네. 어디 갔어? 빨리 그러니까, 와. 나도 네. 힘들어 지금. 어쨌든 저라면은 네. 저라면은 이거는 그냥 가져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약간 시장이 안 좋더라도 막. 경고몽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네. 부동산에서 현재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전세가 네. 5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말까지 전세 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분이 지금 대출이 5억이 있으니까 전세를 5억에 놓으면 대출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숨통이 트이냐? 이자를 안 내도 되죠. 아, 그렇네요. 네. 지금 이자가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전세로 놓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월세 드리면서. 근데 그 집이 이제 4월 정도에 기존에 부모님 집이 하나 있으신데 거기 사시던 이제 세입자분이 4월에 나가시니까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 그래도 좀 이렇게 아다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상 이전 전세 고가는 5억이었는데 지금 상황상 5억에 전세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5억에 놓고 싶은데 4월 말까지 하려면은 5억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으신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라면 일단 빨리 놓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기다려보냐. 근데 하반기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더 버텨야 되잖아요. 그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은 또 임대 놓고 월세 주고 있던 그 집이 그냥 공실로 6개월을 또 두셔야 되니까 부모님 이제 월세 받고 생활하시는데 쓰시던 것도 또 타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더 받아서 돈이 좀 남는다 대출 청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분의 상황상 뭐 다른 데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른 데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일단은 빨리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됐을 때 뭐 전세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고 또 재건축이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은 원래 전세가 되게 더디게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엘리베이터 수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세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냥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그렇다고 너무 헐값에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적정한 전세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전세로 전세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전세가가 네. 4억 9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낮춰 내린 거니까 네. 그거는 뭐 사실 저도 나이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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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자산 대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투자 공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소득을 늘리는 게 먼저일까요? 참고로 이분들 소득이 한 달에 500 정도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딸 둘을 키우는 4인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또 대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쪼들린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좀 약간 뭐 안 주신 질문이긴 한데, 네. 나님 그거 알아요? 혹시 그 내가 연 10%의 수익률을 꾸준히 아무 리스크 네. 없이 낼 수 있는 거 알아요? 연 10%요? 네. 리스크가 없이요? 네. 저 그거 할래요. 부동산 다 팔고 그거 할래요. 사실은 10%를 사실은 늘릴 수 있는 거는 연 수익을 네. 내가 지출을 10% 그렇죠. 줄이는 거예요. 네. 투자해서 10% 내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리스크를 감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지출을 줄이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아까 교육비가 조금 과다한 면이 있어서 네. 저는 그걸 좀 줄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아, 너와는 제가 지금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투자 공부를 해서 자산을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종잣돈을 잘 못 모으고 있는데 월급이나 아니면 사업 소득을 늘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분 상황이면은 조금 이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나 네. 사업 소득 그 뚜껑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투자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럼 투자 공부는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5년 차, 6년 차 되면서 느끼는 거는 네. 하락장이어도 1년에 1억은 벌겠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분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이라면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한다고 하면 좀 다른 문제지만 돈만 본다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직장 다닌다. 내가 여기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내가 회사에서 두 배 열심히 일한다고 회사 월급이 두 배 오르지 않는다. 이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상한이.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소득이 그거에 비례해서 혹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뚜껑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없는 분들은 그 업에 집중해서 거기서 잘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고 뚜껑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뚜껑 없는 부분을 파라는 거고 그게 투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연 보내드린 것처럼 네. 지금 아내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그 사교육 관련으로만 많이 좀 중점적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저랑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혹시 좀 저희 아내한테 혹은 또 관련 비슷한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 사교육 관련으로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지금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5살, 3살이요. 그 사교육 비용은 지금 혹시 얼마나 나가세요? 책값 때문에 네. 한 100만 원, 200만 원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100에서 200만 원이요? 네네. 본인 용돈은 얼마나 쓰세요? 저 용돈 30만 원. 30만 원이요? 네. 저축액은 어떠세요? 저축액은 없어요. 아, 저축액은 없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엄마들 마음이 이래요. 30만 원이면 한 달 사는 게 거의 뭐 돈 안 쓰시는 거죠. 네, 거의 이제 안 쓰는데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부모니까. 네, 맞아요.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양가 부모님한테 네. 각각 이제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려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네네네. 형편이.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지금 생활을 유지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애들한테 가는 돈이 줄어들겠죠.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아이들을 보통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길 하는 마음에서 부모 마음에서 30만 원씩 쓰면서 아이들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교육비를 드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식들을 생각하고 특히 엄마는 아빠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아이를 동일시해요. 나랑.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남편분 하시는 일이 남편분이 60살, 70살이 돼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저축액이 이제 많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남편분이 이제 일을 못하는 시기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투자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두 분께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명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라도 드리려 할 거예요. 근데 그럼 뭐냐면 그 아이들은 그 또 아이들, 그러니까 두 분의 손주들한테 교육비 같은 걸 줄 수 없고 되게 빠듯하게 살게 될 거예요.
저는 너바나님 그래도 저 아이들이 중요해요. 저는 뭐 나중에 노후 때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지금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되게 노후 준비 안 되셔가지고 되게 오시는 분들 많아요. 힘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어렸을 때 교육비 과다하게 지출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분들 이제 결혼할 때 아 그래도 한 푼이라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내 집까지 팔아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자녀분들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진짜 되게 속상했거든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알고 특히 엄마이기 때문에 더더욱 크다는 거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내 노후 준비를 내가 안 하면 아이들한테 내가 짐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또 나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잘 보시고 어떤 게 더 큰 가치인 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는 네.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맞아요. 애기들 책은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엄마가 투자한 만큼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또래 대비에는 뭐 똘똘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좀 누적이 돼가지고 한 건데 맞아요. 이제 저희 신랑이나 저나 이제 계속 이런 빚에 허덕이는 게 좀 힘들어서 맞아요. 좀 너무 좀 심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 신랑이 이제 생각하는 게 나중에 애들한테 빚은 주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어떤 게 더 우선적인 거를 남편분이나 잘 얘기해 보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두 분의 노후 준비는 자식 목은 아니거든요. 네. 본인 목이에요. 네. 부모님 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선인지라는 걸 잘 보시고 아까 말한 책을 사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자식한테 좋은 교육 시켜주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저는 두 분을 위한 코칭을 해드린 거예요. 네네.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지 말고 비교를 하는 거는 남이 아니라 이제 제 과거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런 거랑 비교를 좀 하는 게 낫다고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어떤 것 때문인지 좀 조급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네. 어떻게 좀 마인드를 좀 잡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재건축이 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한데 네. 어플 같은 걸 계속 보면 지금 구매했던 집 말고 뭐 다른 집을 매매했으면 이게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사실은 의미 없는 행동인데도 한 번씩 보게 되면서 스스로를 자꾸 좀 조급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아까 와이프도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자식들한테 그냥 빚 없이 그리고 뭐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 중에 재건축 부인님보다 더 잘 된 네. 사람도 있어요? 재수 없는 얘기긴 한데 네. 자산은 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음적으로는 제가 그닥 뭐 더 나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너바나님이 저보다 더 부자예요. 그럼 제가 불행해야 되나요? 아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이거는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신 걸 다 봤잖아요. 그 우리 사연자분 30대시고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빚이 문제긴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비교적 쉽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집을 전세 주면 해결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갈 때까지 내가 이 동네로 다시 컴백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목표를 잡고 할 수도 있어요. 550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 재건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진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네, 물론 내가 그런 결과가 공짜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재건축 부인님이 분명히 뭐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거나 남들이 다 내 집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는 2016년에 용기를 내서 집을 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샀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건축 부인님이 제가 무슨 말 할지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거는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를. 아,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비빌 언덕도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것도 비교죠. 타인과의 비교, 아래와의 비교지만. 아, 네네.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의도적으로. 네, 내가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아파트가 아니라 딴 아파트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 우리 아파트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이때 막 우리 집에 막 교육비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할 때 건강하게 아빠 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딸들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도서편에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양쪽에 친구가 있더라고요. 항상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왼쪽에 있는 애는 저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해요. 너 그때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돈 더 벌었을 텐데. 한 친구는 저한테, 야 너 그래도 되게 잘 됐다, 그리고 이렇게 운이 좋은 일도 있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선택은 뭐냐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그거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리실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좀 그렇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정말 잘 지키시면 그게 정말 정말 알토랑 같은 내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 예, 예. 네, 너무 일 늦게까지 하시면서 몸 너무 막 하시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네, 그것도 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진실성 있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집 매매한 건 와이프가 주장이 커서 했다고 꼭 좀 말해달라고 옆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다 있어 이게 다. 네. 그 아내분 저기 이거 내가 해서 번 거니까 좀 쓰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그건 그거고. 어 집은 내가 엉덩이 빼야 돈 나와요 거기서. 네, 네 맞습니다. 잘 구분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